일이 있다. 요거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.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먼저 이 사인 정삼각형 있죠? 요게 사인 정삼각형인 거거든요. 요게. 그리고 나서 직선 L이 있는데요. BC랑 평행하다 그랬어요. 요게 지금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. 그리고 나서 ON이 AC 위에 있고, 즉, 요 중심이 AC 위에 있는 원을 하나 잡은 거예요. 근데 또 황금 같은 정보를 뭘 줬냐면,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요. 요 원의 반지름, R이 루트 3의 2분의 1의 n-1제곱이라고 줬어요. 여기까지 되시죠?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라는 거냐면, AB와 직선 L의 이 원을 모두 다 접하고 있대요. 이쪽과 이쪽에. 자, 또한 가지. 원과 직선이 접하면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뭘로 만나더라? 수직으로 만나더라. 뭐 이런 거 기억할 수 있겠죠? 수직으로 만나더라. 근데 지금 제가 잘못 그렸지만 접점은 여기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여기 수직으로 만나더라.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 조건 활용하시고. 그다음에 또 문제를 보시면 접하는 점을 PN이라고 하고, 그러니까 이 접점을 PN이라고 하고 문제에 있죠. 그리고 나서 ONPN과 L이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하자. 결국 요점이 QN이네요. 이걸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. 그랬을 때 BONQN. 이제 진짜 구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죠. BONQN이니까 요 삼각형 보이세요? 요거 넓이 구하래요. 그런 다음에 2의 n제곱 곱하고 리미트 취하라는 얘기죠. 일단 됐어요. 여기까지. 자, 그럼 가볼게요. 계획을 좀 세워봅시다. 우선, 요 삼각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.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넓이가 나오긴 하죠. 근데 밑변을 누구로 보냐? 여기 지금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저라면 밑변을 이걸로 보는 게 맞긴 맞아요. 그럼 높이가 이거죠. 그럼 이걸 곱하시면 되죠. 그래요?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가시면 되긴 한데 어차피 정삼각형이었고 평행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각도가 60도거든. 그러면 엇각으로 해서 여기가 또 60도가 돼요. 그러면서 처음에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도 60도였거든요. 그래요? 그러면 요 두각이 서로 같죠?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지금 가운데는 또 90도기 때문에 이한 변은 또 끼고 있고 두 개가 합동이 되죠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래서 결국 요 길이가 같아져요. QN하고PN의 길이와 PN하고 ON 사이의 길이가 같아진다고요. 그런데 이게 접선이잖아.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까지 연결한 거는 수직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이 길이가 뭐예요? 그렇지, 반지름이지.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고 심지어 이두 배를 하면 이 전체 길이를 알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은 해결이 됐어요. 알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는데 이때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을 할 건데 밑변 QN하고 ON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두 배잖아.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3에 2분의 1의 n-1제곱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밑변인 거죠. 여기까지 되세요? 아주 좋아요.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돼요? 높이만 구하면 돼요. 자, 잘 보세요. 내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 안 써먹은 게 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한 거. 즉,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모인 삼각형이에요. 그렇지. 거기 4라고 나와 있죠. 그러니까 A부터 B까지가 4예요, 지금. 길이가.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PN에서 B까지의 길이니까 4에서 누굴 빼주면 되겠다. 그렇지. A하고 PN 사이의 거리를 빼주면 되겠다. 그래서 이 높이는요, 높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, 이 높이를 구할게요. 높이 H라고 한다면 이 H는요, 4에서 누굴 빼냐면요, 전체가 4라고 했어요. 요 A, 이거 APN의 길이, 요걸 뺀다는 거죠. 됐나요? 그러면 APN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? 이게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을 이용하셔야 돼요. 중3 때 배웠던 거. 무슨 말이냐면 요걸 확장해서 보시면요. 여기 좀 크게 놓고 볼게요. 요거 하나만 가져오시면
90도고 여기가 지금 60도예요. 여기가 30도고요. 자연스럽게 그러면. 응? 근데 이 길이의 비가 90도랑 마주 보는 게 2대, 30도랑 마주 보는 게 1대, 루트 저기 60도랑 마주 보는 게 루트 3.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로 알고 있는 요 여기 PN하고 ON 사이의 거리가 90도랑 30도 사이니까 요거거든요. 요거에 해당되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인 거예요. 루트 3의 2분의 1의 n-1제곱 요게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비례식을 이용하면 간단히 써볼게요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APN이니까 요거거든요. 그럼 여기를 X라고 하고서 1대 루트 3은 구하고자 하는 X에다가 X 대 반지름의 길이, 요게 반지름이라고 방금 했죠. 그래서 루트 3의 2분의 1의 N-1제곱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. 그러니까 결국 루트 3 이렇게 약분해주면 X가 결국 이거예요. 곱하면 곱한 거랑 같으니까. 그러니까 X가 지금 높이거든요. 높이가 아니라 APN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APN인 거예요. 그래서 요 자리에 2분의 1에 n-1제곱을 넣어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.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결국 h를 1로 가져와서 계산해 주면 끝나는 문제죠.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삼각형 사이의 각도를 알려줬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비,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.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중학 도형의 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였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 h자리에 대입을 합시다. 4-2분의 1의 n-1제곱이다.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. 이것도 중괄호 갈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건 지울까요? 좀 헷갈리니까 이제 지울게요. 그럼 이제 요것도 계산 들어갈게요. 그럼 SN은 요 2는 지워지고요. 어쨌든 요거거든요, 지금. 그러면 루트 3에다가 2분의 1에 어쩌고 요거 있고 요거 있죠. 그런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 더 간단히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 2의 N제곱을 곱한다고. 그러면 가볼게요. 리미트 쓰시고 2의 n제곱에다가 루트 3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. 2분의 1의 n-1제곱 요거 그죠? 그리고 괄호 안에서 다시 한번 쓸게요. 4-2분의 1의 n-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럼 이제 계산. 요거랑 약분할 거거든요. 2의 n-1제곱이랑 약분하시면 2의 1제곱만 남죠. 따라서 이쪽은요. 2 루트 3이 되고요. 요 앞부분은. 그 다음에 이 뒤는요. 그대로 가면 되죠. 4-2분의 1의 n-1제곱이다. 요거 그대로 가시고 중괄호 씌울게요. 그런데 요 값을 k라고 하고 요거 이제 리미트 씌우는 거죠. 요거의 리미트를 씌운 값을 k라고 하고 제곱하자 그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리미트 씌워볼게요. 요게 어디로 가요? 0으로 가죠. 2분의 1의 n-1제곱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. 따라서 요것만 곱하면 답이 되겠죠. 그래서 k값이 8루트 3인 거예요. 됐나요?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해요? k의 제곱을 원하죠. 따라서 k제곱은요. 3에다가 64를 곱하니까 3, 42, 3, 68, 192더라.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. 할 수 있겠습니까? 좋아요. 여기까지 정리하시고. 그래서 이건 도형을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. 애초에 많이 나오던 유형이에요. 근데 이건 유형을 알고도 당하는 게 도형 지식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죠. 뭐 이거 도형만 알면 풀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도형에 대한 지식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. 30번으로 가볼게요. 이게 어려웠죠? 네, 갑니다. 일단 다항함수고요.